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숙제는 이렇게 MyDB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것이었죠. PDO로. 그래서 유저네임은 루트로 하셨고 패스워드는 여기 제가 지금 숨겨 놨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작동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서버에서 지금 여러분 숙제 보내주신 거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저는 커넥션 페일드로 나오는 이유가 먼저 이 루트가 여러분 만든 비밀번호랑 제게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 쪽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제 걸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비밀번호에다가 저희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그리고 다시 리프레쉬 하면은, 자, 이번에는 MyDB 테스트가 없죠. 저는 이거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DB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서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자 들어가려면 루트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MyDB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은 create 다음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DB명을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db 테스트죠.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요. 아, 제가 지금 이거 윈도우의 커맨드 창에서 했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 MySQL 커맨드 라인 처리하는 곳에서 해야죠. 다시 create 데이터베이스 MyDB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MyDB 테스트.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숙제를 실행시켜 봅니다. Connected successfully.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CreateDB 부분, MySQL 데이터베이스의 CreateDB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피할 수 없는 게 SQL 문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create database mydb 이거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따옴표 안에서 php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SQL 문을 실행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건데 이 SQL 문을 그래서 집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 php 요 강좌에 요쯤에서 지금 이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제 하는 것에서 SQL 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3schools.com에 SQL 튜토리얼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SQL 문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 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 표준화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MySQL에도 적용되고요. 그외 기타 데이터베이스도 이걸 통해서 표준화되게 이용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트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인트로 부분을 보면은
SQL은 무엇인가? 이거는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예요. SQL은.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SQL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표준이다. 그리고 SQL로 할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실행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절차를 만들 수 있고, 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퍼미션을 세팅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SQL 언어라는 거예요. 이 SQL문은 표준이지만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다 조금 다르게 그들만의 이제 그 특징적인 그런 익스텐션 같은 게또 추가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이 SQL문은 기본적으로 다 통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select, update, delete, insert, where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SQL을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쓰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했던 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MySQL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MySQL 같은 RDBMS 이게 뭐냐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MySQL 말고도 뭐 SQL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고, 또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서버 쪽의 언어. 그게 뭐냐? 우리 하고 있는 PHP가 있어야 되겠죠. PHP. 다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SQL 문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신택스. SQL 문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제로 들기 위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커스터머 네임, 고객 이름들이 쭉 있고, 컨택트 네임, 주소, 어드레스, 시티, 포스탈 코드, 컨츄리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컬럼이 있고요. 이렇게 시티, 어드레스, 컨택트 네임, 커스터머 네임 해가지고 총 일곱 개의 컬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로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네 명, 다섯 명의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SQL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이 Customers라는 이 테이블 전부를 보고 싶을 때는 셀렉트 한 다음에 땡, 별 표시. 별 표시는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전부를 셀렉트해서 해라. 어디서? From Customers 테이블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Customers라는 테이블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 MySQL 모니터에서 실행시키면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을 안 만들었으니까 w3schools.com에 여기 예제 실행하는 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select, 별표, 전부 다 select해서 보여주게 돼요. 어디서? from, customers라는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들이 되게 많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keep in mind 해가지고 SQL은 case sensitive가 아니다. 따라서 소문자 select나 대문자 select나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대문자로 쓴다네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SQL 스테이트먼트 뒤에 붙는가? 우리는 이렇게 붙였잖아요, 세미콜론을. 네, 이거 붙일 건가? 안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이렇게 요 뒤에 문장 끝나고 요 세미콜론 붙이는 게,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인먼트가 있을 때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 문장 쓰고는 붙여주는 거. 네, 요것도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커맨드로 이런 게 있다 이랬어요. select, update, delete, insert into 등등의 이제 주로 쓰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짚었고요. 여기 있는 중요한 것들하고 겹쳐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다가 넘어온 PHP의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죠. 여기 select, delete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린 포괄적으로 MySQL 이 명령문들을 쫙다 살펴볼 거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겠고요. selec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추출하는 거고, 우리 조금 전에 select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추출한 거 보여드렸죠. select 별표 from customers, customer 테이블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추출해서 보여주는 그 명령 봤잖아요. select 그다음 update.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delete는 말 그대로 지우는 거고, insert into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우리 했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줬죠? alter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거고, create 테이블 만드는 거고, alter 테이블 수정하는 거고, drop 테이블. 이거 테이블을 지울 때는 drop이라고 해요. drop 테이블. create index. 인덱스를 만들고 drop index. 마찬가지로 drop은 여기서 delete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chapter. 이제 select문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select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select할 때 사용하는 거고, 문법 형태는 select 한 다음에 column 이름, 그리고 from 어디에서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거는 그 select 전부 다 from 테이블 네임 커스터머스 여기 이거 봤죠? 그래서 여기 데모 데이터베이스로 자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네임, 컨택트 네임, 어드레스, 시티, 포스탈 코드, 컨츄리라는 컬럼이 있는 건데 여기서 select 커스터머 네임, 시티를 어디서 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서 추출해서 보여줘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커스터머 네임하고 시티가 해당하는 시티에 해당하는 컬럼이겠죠? 커스터머 네임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컬럼들 여기 이게 다 보여줄 거고 다음 시티에 해당하는 컬럼들의 내용 베를린, 멕시코, 런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별표는 전부 다 모든 컬럼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셀렉트 땡표 아니 별표 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전부 다 보여주게 된다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인어 리절트셋은 SQL 문을 우리가 실행해서 나오는 그 결과로 나오는 화면인데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 할수 있게 move to first record, get record content, move to next record 등을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거는 PHP 부분에서 이제 배워라 이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select를 봤고 이번엔 distinct라는 겁니다. select distinct 이거는 이제 다른 값만 보여준다 이겁니다. distinct 이제 대조적으로 다른 거를 의미하는 거죠. SQL select distinct statement 문법 형태는 다음과 같다. select distinct 한 다음에 컬럼 이름 from 한 다음에 테이블 그래가지고 예제가 나옵니다. 커스터머라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 select distinct city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다른 값들만 city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다른 값들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 베를린, 멕시코. 여기 멕시코 또 있죠? 이건 빼버릴 거예요. 빼버려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로, 이렇게, select distinct, 시티 컬럼에서 이제 다른 밸류 값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customers 테이블에서. SQL 이거 실행하면은 이 시티 컬럼 값들이 쭉 나오면서 전부 다 지금 다른 도시들만 나오게 되죠. 하나도 같은 도시는 없어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 베를린 요거 복사해서 베를린 또 있나 찾아봅시다. 없죠. 마찬가지로 런던 컨트롤 F로 하면 돼요. 이거 저 구글 크롬에서 런던 없죠. 마나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있죠. Select Distinct 해가지고 테이블에 지금 시티 컬럼에서 딱딱 중복되지 않은 필요한 부분들만 딱 걸러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SQL 문들은 그래가지고 이그 SQL 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우리가 사회과 같은 데서 통계 같은 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돼요. 특정 정보가 막 잣대하게 있을 때 거기서 필터링 하는데 아주 유용하니까요. Select Distinct 요거를 받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Where 절입니다. Where Clause 이 Where SQL에서 이 Where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조건에 맞는 필터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문법 형태는 select 해가지고 column name 이런 거에서 이제 select 하는데 어디서 어떤 테이블에서 from 테이블 name 나오고요. 그리고 조건을 지정해줘요. where
컬럼 네임, 그리고 어떤 조건인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스터머스라는 또 같은 예제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select 모든 걸 찾아.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데 where 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컨츄리가 멕시코인 사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츄리가 멕시코인 사람들만 뽑아서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이터가 만약에 저기 그 5천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정 뭐 필터링 한다고 그럴 때 사람은 못하죠. 그렇게 방대한 거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실행하면은 이제 멕시코 국가가 멕시코인 where 절에서 이제 where country가 멕시코인 이제 그 자료를 select 해가지고 전부 보여줘라 해서 customers 테이블에서 실행시키면은 이제 멕시코인 사람들이 이제 쭉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텍스트 필드랑 그 숫자 필드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멕시코라는 텍스트는 이렇게 다운표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숫자로 할 때는 이거 안 치고 그냥 한다. 그래서 where customer ID가 1인 거를 출력하라 이러면 커스터마이디가 1, 이거를 이제 실렉트해서 보여달라 이러면은 여기 있네요. 이럴 때는 그냥 숫자니까 이거는 코테이션 없이 그냥 하면 쓰면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실행해 보면은 이거 커스텀 아이디 1인 부분들이 쭉다 나오게 되죠. 우리가 where절에서 이제 필터링 하기 위한 연산자로 어떤 게 있냐 이러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qual 다음에 not equal. 근데 어떤 SQL 문에서는 요거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greater than, less than,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그리고 between, like, cert, 그리고 in 이런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필터링 할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AND OR 연산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AND OR 연산자는 어떤 걸 필터링 할때 쓰냐면은 한 조건 이상을 필터링 할때 사용한다 이릅니다. 그래서 예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요. 이 테이블에서 지금 보면은 select 전부 select 하는데 여기서 이 커스터머 데이터 그 테이블에서 근데 이제 where절에서 지금 country는 독일이고 그리고 또 시티가 베를린인 사람을 보여주게 돼요. 독일이어야 하고 절만이어야 하고 베를린이어야 하는 두 조건이 다 맞는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 이 사람만 이런 조건이구나 하고 금방 찾아지게 되고요. OR 연산자는 아시겠죠? 또는이죠. 그래서 예로 시티가 베를린 또는 뮌헨인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자, 젊은이면서 베를린 뮌헨
조건 맞으면은 찾아진 거죠. 그리고 이 and랑 or를 합쳐가지고 이제 더 다양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이제 외열절에서 country가 절만이면서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독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죠. and 그리고 city는 베를린 또는 뮌헨. 베를린도 좋고 뮌헨도 좋다. 이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베를린 도시는 베를린이나 뮌헨인 걸로 근데 국가는 독일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독일이고 그리고 베를린 뮌헨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다음 이제 그 SQL에서 order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The order by keyword is used to sort the result set. 이제 result set 우리가 SQL 쿼리로 나오는 결과물을 이제 그 정렬하는 건데 기본으로 보여주는 건 ascending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가지고 이제 보여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descending 오름차순으로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DESC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그 신택스 문법은 select 한 다음에 column name 있고 from table name 한 다음에 order by 이걸 써주고 그다음에 column name 하고는 그 ascending일지 descending일지 또 column name 하고 ascending일지 descending일지 이렇게 지금 정렬을 order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커스터머라는 이 테이블을 마찬가지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country 국가로 이제 정렬해서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이제를 실행시켜 보면은 국가를 보세요. 국가가 A, 지금 A, B, C, D, 덴마크, 이렇게 아르헨티나, 벨지움,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이렇게 지금 그 어센딩하게 나오게 됐죠. 정렬이 됐어요. 국가 이름으로. 그리고 기본값은 어센딩이니까 이렇게 쭉 정렬이 돼서 보여진 겁니다. 국가 이름으로. 이게 원래 이 테이블은 국가 이름은 막 뒤죽박죽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order by라는 걸 통해서 정렬을 할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정렬을 할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 역으로 descending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country 뒤에다가 descending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예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이 역순으로 지금 컨트리 부분에서 여기만 보세요. 역순으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국가로만 정렬했는데 그한 국가가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여러 컬럼으로 할수 있다 해서 컨트리, 커스터머 이걸로 해서 order by 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country 그리고 커스터머 네임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아까 ascending, descending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지정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릅니다. 그래서 예제를 실행시켜 보면은 order by country ascending, customer name은 descending 이렇게 지정을 했죠. 실행시키면은 country는 A, B, C, 캐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customer name은 descending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오늘 SQL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숙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요. 테이블에서 어떤 정보를 찾냐면은 국적은 컨트리 부분은 멕시코고, 그러면서 우편번호가 05023인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SQL 명령을 내릴지 그것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즉, 이 커스터머 테이블 내에서 country, 국가는 멕시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요거라고 그랬죠, 제가. 05021인 것을 찾으려면, 그런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SQL 명령을 내려야 할지 그것을 적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SQL 문 마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